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방송의 무명을 밝히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경전공부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경전공부 함께하시죠.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입니다. 옛날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일이었어요. 어느 날 파세나디왕이 부처님을 찾아왔는데 모습이 말이 아니었어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대왕이시여 어디서 오시는데 이 많은 먼지를 뒤집어 쓰시고 어찌 이리 피로한 모습이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파세나디왕은 부처님 이 나라의 그 유명한 부자였던 마하나마가 며칠 전 목숨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아들이 없어서 재산을 모두 조사해서 국고로 넣게 되었는데 얼마나 재산이 많은지 며칠 동안 그 일을 하느라고 행색이 이렇게 되었어요. 부처님께서는 다시 물었어요. 대체 그는 어느 정도로 부자였습니까? 다시 파세나디왕이 대답을 했어요. 그는 창고에 100천억의 순금을 쌓아두었어요. 그는 평생에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시래기 밥과 시래기 죽만을 먹고 또한 남루한 그런 배옷만을 입고 지냈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결국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는데 그는 돈을 벌고 몰 줄만 알았지 제대로 쓸 줄은 몰랐다라고 하지요. 심지어 밥을 먹을 때 가난하거나 불쌍한 사람이 찾아온다 해도 문을 닫고 뭐 식사를 할 정도였고 부모나 처자나 자기 권속에게까지 인색하였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엄청난 구두쇠였는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을 그런 정도였다라고 하네요. 왕의 이야기를 들은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을 하셨어요. 왕이지요. 그는 결코 훌륭한 재산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찌 보면 그는 자기의 재물을 널리 써서 큰 이익을 얻을 줄 모르는 바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비유를 한다면 어떤 사람이 들판에 물을 가득 가두어 놓았는데 그 물을 마신다거나 목욕을 한다거나 하면서 사용을 하지 않으면 바로 말라서 사라지는 것과 같이 그는 재산이 있으면서도 복을 짓지 못하고 말았네요. 그러나 왕이시여 재산을 모아서 먼저 부모를 공양을 하고 처자 권속을 돌보고 가난한 이웃과 친구들에게 나누어 줄 줄 알았다라고 하면 그는 현명한 부자였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마을 부근에 연못을 만들고 나무를 심어서 사람들이 찾아와 쉬게 해주는 그런 것과 같은 이치지요. 아마 그랬다라고 하면 그는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을 것이고 그 공덕으로 인해서 천상에 태어나게 될 것이고 또한 돈은 그렇게 쓰기 위해서 아끼고 모으는 것이 아니겠는지요. 이 경은 이렇게 해서 끝이 납니다. 그러나 뒤에 나오는 명종경을 인용해 보면 구두쇠 마하나마는 결국 그렇게 아끼던 돈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서 지옥으로 갔다라고 하지요. 물론 돈이나 그 재물의 자체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지만 우리가 쓰기에 따라서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는 것이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선지식께서는 돈 그 자체는 분별이 없지만 사용하기에 따라서 관세음보살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악마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돈이란 어떻게 벌고 어떻게 모으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어떻게 쓰는가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 번 더 살펴보면 옛날 미국의 강철왕인 그 앤드류 카네기에 대한 일화인데 어느 날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카네기에게 기부를 요청하러 갔어요. 마침 카네기는 서재에서 촛불을 켜놓고 책을 읽고 있었는데 손님이 오자 그동안 켜놓았던 두 개의 촛불 중에 한 개를 끄면서 선생님을 맞이했다라고 해요. 선생님은 이러한 카네기의 행동을 보고는 저런 분이 과연 기부금을 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는데 의외로 자처 지정을 이야기하니까 교사 신축 기부금을 선뜻 내주더라는 것이에요. 선생님은 감사함을 전하면서 카네기에게 궁금했던 것을 물었어요. 제가 들어왔을 때 카네기 씨는 촛불을 하나 끄시던데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요? 그러자 카네기는 아, 촛불이요? 하하하, 책을 읽을 때는 촛불이 두 개가 필요하지만 이야기를 할 때는 한 개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서 그랬어요 하는 것이었어요. 대체로 돈을 잘 쓰지 못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정도의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계획 없이 아무데나 흥청망청 쓰는 낭비형이고 또 하나는 무조건 움켜쥐고 내놓지 않는 그런 자린고비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부처님께서는 불자들이 낭비를 하지 않고 근검절약을 하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칭찬을 하셨어요. 그러나 써야 할 돈마저 거머쥐고 아끼는 사람들에게는 그것 또한 쓸데없는 욕심이다 하는 이유로 비판을 하셨지요. 우리 불자님들은 비록 지금의 시기가 경제적인 많은 여유나 어떤 풍요로움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행복의 원천을 만드는 마음의 풍요로움을 지닐 수 있는 지혜로운 날들을 만드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오늘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쟁교리 반야의 샘 시간에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깨달은 자로서의 격을 갖추고 있는 불상과 또 보살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생전에 당신 자신을 신격화하는 것이나 또한 자칫 한량이 없는 부처님의 덕성을 잘못 일부분으로 국한시킬 우려가 있어서 부처님 형상을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어요. 그러나 부처님께서 인멸하신 후에 부처님의 사리탑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와 공양을 행해오던 불자들이 불보살님의 형상을 눈앞에 생생한 모습으로 모신 채 예배를 드리고 싶다 하는 이런 민중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불보살상을 제작하게 되었죠. 2세기 초엽 인도의 서북부 간다라 지방에서 붙어있는데 우리가 불보살상을 모시고 예배와 공양을 올리는 것은 신행상의 방편으로서 불보살님의 덕성을 기리고 우리도 불보살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어서 인간으로서의 가장 보편타당한 진리로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한 방편인 것이지 그 형상에 어떠한 신비한 힘이 들어있다거나 미신적인 신통력이 있어서 거기에 의지한다거나 또한 우상 숭배로서의 믿음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어요. 불보살님의 상을 보면 대체로 불교를 창시한 교주이시고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가장 많이 만들어졌던 서가모니 부처님의 형상 그리고 변일체처 또는 광명변조라고 하기도 하는데 우주와 인생에 들어있는 영원무변하고 보편타당한 부처님의 진리인 그 자체를 인격화해서 모시는 진신 또는 법신불인 비로자나 부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리고 먼 옛날 법장 스님으로 수행하시면서 48가지 큰 서원을 세워서 자신과 남이 함께 성불하기를 기원을 하면서 극락정토를 이루를 하셨고 또한 서방의 정토를 주제하면서 영원한 수명이라 무량수불 또 무한한 광명이라 해서 무량광불이라고도 하고 시간적 공간적인 영원한 부처님으로서 중생들의 안락과 수명을 보장해 주시는 대자 대비하신 아미타 부처님의 형상 또한 약사의 류광열애불 혹은 대유왕불이다라고도 하는데 중생들을 위한 12가지 서원을 세워서 뜻을 이룩하고 또 중생들의 병난과 재난, 근심을 소멸하고 부처님의 진리를 잘 깨달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약사열의 부처님의 형상 그리고 한문의 뜻풀이로 볼 때 자시보살이다라고도 하는데 도설천 내원궁에 계시다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 후 바로 도설천 내원궁에 2000년 즉 그 도설천 내원궁의 2000년이 바로 이 세상에서는 56억 7천만 년인데 바로 56억 7천만 년 뒤에 강림하실 미래불인 미륵불의 형상 또한 제와 갈라보살이다 또는 갈라보살이다라고도 하는데 과거의 옛적에 현재 서가모니 부처님께 미래에 반드시 성불하여서 호를 샤가문이다라고 할 것이라 라고 수기를 주신 정광 열애불이신 연등불의 형상 그리고 보살님의 상으로서 어렵고 괴로운 중생들의 소리를 듣고 그 괴로움을 없애주고 부르는 중생들의 바람에 따라서 언제나 어디서나 응화신으로 나타나서 중생들을 구원해 주신다 하는 광세음 또는 관자재 그리고 관음이다라고도 하는 관세음 보살님의 형상 또한 관세음 보살님과 같이 아미타 부처님을 협시를 하고 관음이 자비로 중생을 제도한다라고 한다면 바로 지혜의 광명으로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비추어서 지옥, 악귀, 축생의 사막도를 여의게 하고 무한한 힘을 준다고 하는 세지보살 또는 득대세지 또 대정진이다라고 하는 대세지보살님의 형상 그리고 만수실리 묘덕 묘수 묘길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서가모니 부처님의 왼쪽에 위치를 해서 부처님의 지혜를 대변을 하고 사자를 타고 있거나 칼을 들고 있는 모습에 문수사리보살님의 형상 그리고 문수보살과 함께 서가모니 부처님을 협시를 하면서 주로 깨달음과 중생구제를 위한 실천행의 의지 즉 행원을 상징하고 코끼리를 타고 있는 모습을 한 보현보살님의 형상 그리고 문수보현 또 관음보살님과 함께 우리 불교의 4대 보살 중에 한 분이신 지장보살님이 계신데 지장보살님은 달리 지지, 묘당, 무변심 보살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멸을 하시고 미륵불이 출현하실 때까지 지옥, 악귀, 축생, 사람, 하늘, 수라 등의 육도를 윤회하고 방황하는 중생들을 구제해주고 계시지요. 지옥의 고통에서 얻어지는 중생을 구제하도록 바로 샤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위촉을 받으신 분이에요. 지장보살은 그 어머니를 구제하고자 지옥에 들어갔다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보고 모든 지옥 중생을 구제하지 않으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하는 서원을 세우시고 중생 제도의 맹세가 누구보다도 장하고 위대하시어서 대원 본전이다라고 하는 수식어가 따라다니고 있어요. 이러한 불보살상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입장이죠.
그리고 다시 다음에 불보살님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에 보다 구체적인 불보살님들의 사상과 업적, 그리고 중생제도의 서원과 그 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먼저 화엄경에 서려져 있는 보현보살님의 열 가지 행원을 본다면 이것은 모든 보살님들의 행원을 대표한 것이에요. 보현보살의 열 가지 행원을 보면 모든 부처님께 예경하는 예경제불원, 모든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칭찬여려, 널리 공양의 공덕을 닦는 광수공양원, 지나온 모든 죄업을 참회하는 참제업장원, 다른 사람의 공덕을 함께 기뻐하는 수위공덕원, 부처님과 선지식께 설법해 주시기를 청하는 청전법륜원, 그리고 부처님과 선지식께서 오래 머물기를 청하는 청불주세원, 부처님께서 닦으신 바 모든 행을 따라 배우는 상수풀학원, 항상 중생을 수순하는 항순중생원, 지닌 바의 모든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회양하는 보계 회양원 등이 있어요. 그러한 모든 부처님께 예경을 한다 하는 예경제불원을 보면, 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도 예자를 쓰지요. 불, 보살, 존자, 장상, 불탑 등에 대해서 경의를 나타내는 행위인데, 바로 오체투지, 접종내, 두면장내 등을 나타내고, 경이다 하는 것은 공경경자를 쓰는데 공경하거나 공경하여 받드는 것을 나타내고, 제불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든 부처님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경제불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진법계, 허공계, 시방삼세 모든 부처님께 청정한 말과 몸과 생각으로 항상 예배 공양하는 것을 소원을 세워서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다음 두 번째로 모든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칭찬여래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시방삼세 모든 부처님을 변제천녀보다 뛰어난 그런 말로서, 즉 변제천녀라고 하는 것은 수명을 증익시키고 제보를 만족시키는 음악의 여신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한 변제천년보다 뛰어난 말로 오는 세월 다하도록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것을 바로 서원을 세워서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음 세 번째로 널리 공양의 공덕을 닦는 광수 공양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삼보의 귀의를 해서 모든 부처님께 꽃과 음악과 향, 그리고 우유, 기름, 음식, 의복 등을 널리 공양을 해서 공덕을 쌓기를 소원을 하는 것이고, 이 가운데에서도 정신적인 법공양이 가장 뛰어나다라고 했는데, 바로 법공양이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부처님의 법대로 수행하는 공양, 또한 둘째로 중생을 이롭게 하는 공양, 셋째로 중생들을 거두어주는 공양, 넷째로 중생들의 고통을 대신 받는 공양, 다섯 번째로 착한 일을 하는 공양, 그리고 여섯 번째로 보살로서의 할 일을 저버리지 않는 공양, 그리고 일곱 번째로 보리심에서 물러나지 않는 공양 등을 말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법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부처님을 공양하는 것이고, 물질적보다는 바로 정신적인 법공양이 훨씬 뛰어나다 하는 것이어요. 다음 네 번째로 이제까지 지은 바 모든 죄업을 참회하는 참제업장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참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뇌우칠 참자를 쓰지요. 심소인 마음의 작용으로서 여러 공덕 및 공덕을 쌓은 분들을 공경 숭배하는 마음, 또한 자기 스스로 지은 죄를 부끄러워하고 반성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업장이란 언어나
동작이나 마음 등으로 악업을 지어서 정도를 방해하는 그런 장애를 말하는데 결국 참재업장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는 세월 탐진치의 삼독으로 인해서 지은 신구의 삼업에 일체를 참회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안주하겠다라고 서원을 세워서 실천을 하는 것이 참회라 하는 것은 바로 참은 반성을 하는 것이고 회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 다시 한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잘못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실천행을 우리는 참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음 다섯 번째로 다른 사람이 짓는 공덕을 함께 기뻐하는 수위 공덕원이에요. 남의 공덕을 기뻐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지요. 모든 부처님께서 처음에 발심을 하고 지혜를 위해서 복덕을 부지런히 닦을 때에 몸과 목숨도 아끼지 않고 한량 없는 컵의 시간을 지내면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팔, 다리와 마침내 사리까지 공양을 했어요. 이와 같은 모든 일을 모조리 기뻐하고 시방세계 모든 중생들이 지은 그런 털끝만한 공덕이라도 바로 내일처럼 함께 기뻐하는 것을 소원을 세워서 실천을 하는 것이에요. 자기 일에 잘되면 좋아하지만 남의 일이 잘되고 이런 것은 우리가 겉으로는 축하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가슴 아파하는 경우가 엄청 많은데 진정한 보살의 소원이라는 것은 정말 자기가 기쁜 일을 당한 것 같은 똑같은 기쁨을 느낄 수 있고 실천행을 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음 여섯 번째로 부처님과 선지식에게 설법해 주시기를 청하는 청전 법륜원인데 그래서 법륜이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륜성왕이 가지고 있는 윤보의 비유를 해서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 것을 바로 전법륜이다라고 하는데 모든 부처님께 몸과 마음과 생각을 기울여서 설법을 요청하는 것을 소원을 세워서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다음 일곱 번째로 부처님과 선지식께서 세상에 오래 머물기를 청하는 청불주세원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래 머무르시면서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해주실 것을 간청하는 소원을 세워서 실천하는 것이고 또한 여덟 번째로 부처님께서 닦으신 바 모든 행을 따라 배우는 상수불학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발심을 해서 정진을 하시고 많은 고행과 보시를 하시고 마침내 등정각을 이루어서 모든 중생들을 진리의 물로 일구어낸 것과 같이 부처님을 따라 항상 배우고 또 법륜을 길러서 불법을 행할 것을 소원을 세워서 실천하는 것이 또 아홉 번째로 항상 중생을 수순하는 그런 항순 중생원이다 하는 것은 중생을 수순한다 하는 것은 항상 중생의 뜻을 따라주기를 서원을 세워서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온법계 중생들은 테란스파의 사생으로 태어나고 사는 형태나 모양, 생각의 여건이나 빈부고저 등이 각기 다 다르지만 일체 모든 것을 따라서 섬기고 공양하는 것을 마치 부모와 스승 또는 부처와 아란과 똑같이 하는 그런 것으로서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되어주고 길 잃은 이에게는 바른 길을 찾아주고 어두운 밤에는 등불이 되어주고 또한 가난한 이에게는 재물을 얻게 하는 등의 일체 중생을 평등하게 이익해 하는 것이 바로 중생을 따르는 길인 것이에요. 보살이 중생을 수순한다 하는 것은 부처님께 공양을 해서 순종하는 것이 되고 또 중생들을 존중해서 섬긴다 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을 존중해서 받드는 일이 되는 것이고 중생들을 기쁘게 한다 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생으로 인해서 자비심을 내고 자비심으로 인해서 보리심을 내고 보리심으로 인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다음 마지막으로 지닌 바의 모든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회향하는 복의 회향원이라 하는 것은 모든 선근
공덕을 한류 회양을 해서 일체 중생이 다 불도에 들어가는 것을 서원을 세워서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회양이다 하는 것은 자기가 닦고 지은 선근 공덕을 다른 중생이나 자기 불과에 돌려서 향하는 것으로서 중생회양, 포리회양, 실제회양 등이 있어요. 중생회양이다 하는 것은 자기가 지은 선근 공덕을 다른 중생에게 회양을 해서 공덕에 이익을 주는 것이고, 보리회양이다 하는 것은 자기의 선근 공덕을 회양을 해서 보리에 과덕을 추구하는 것이고, 실제회양이다 하는 것은 바로 자기가 닦은 선근 공덕으로서 무위적정의 열반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의 회양이라는 것은 모든 공덕을 온법계, 허공계에 있는 일체 중생에게 돌려보내서 중생들로 하여금 편안하고 즐겁고 병거가 없도록 서원을 세우고 각구의 실천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불자님들 역시 보현보살님의 열 가지의 행원을 잘 숙지하시고 쉽지는 않겠지만 실천하시는 그러한 부처님들 되시고, 자신이 저지른 잘못은 잘 새기되 자신이 베푼 은혜는 있고 남이 나에게 끼친 원한은 있되 남이 나에게 베푼 은혜는 잊지 않는 그러한 삶으로서 지혜로움이 충만한 행복의 날들을 만드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시오.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한 경전 공부였습니다.